육군 5사단이 GOP에서 근무하는 군인 가족 20쌍을 대상으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평소 잦은 훈련과 야근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은 GOP 근무자들을 위해 아내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것인데요. 심예스라사의 보도입니다. 육군 5사단이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GOP 근무자 부부 20쌍을 대상으로 1박 2일 일정의 부부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 이해와 긍정 대화법 등 바람직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전투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취지 아래 자매결연단체인 한국마사회에서 지원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GOP에서 근무하는 간부들에게 가정과 소통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고마운 점과 바라는 점들을 적어보고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속마음도 터놓고 얘기해 봅니다. GOP 부대 임무 특성상 잦은 훈련과 야근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적은 군인 부부들에게 이번 프로그램은 힐링 여행처럼 즐겁습니다.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 서로 소통하면서 참 개인적으로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고. 신랑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된것 같아요.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군인 가족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가이드가 되어졌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